어떻게 지내셨어요? 나야 뭐 매일 그날이 그날이지 뭐. 그래, 넌 영인이랑 다 잘 있냐? 저 선생님. 뭐냐? 저 영인이 몰래 유전자 검사 신청해놨어요. 무슨 소리야 그게? 자꾸만 영인이가 제 딸 같지가 않아요, 선생님. 뭐? 보육원에 그 기록부에 있는 아기 사진을 봤는데 우리 애기 얼굴이랑 달랐어요. 그리고 자기 어깨 점이 어느 쪽인 줄도 모르더라고요. 뭐 100번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래도 제 마음이,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검사 결과 만약에 영인이가 제 딸이라고 나오면 저는 영인이한테 죄를 두 번이나 짓게 되는 거예요. 30년 동안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찾은 딸을 또 제 딸이 아니라고 부정한 꼴이 되는 거니. 아니다. 아니다, 세란아. 네,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얘긴데 솔직히 난 그 애를 강 회장이 데려왔다는 것부터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. 나 역시 이상하게도 하나부터 열까지 그 애가 네 아이 같지가 않았어. 모든 일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가듯 그래야 하는 법인데 계속 의심하고 사는 것보단 검사 잘했어. 잘했어, 세나라. 무슨 일이야? 강복희가 저 찾아왔었어요. 뭐래? 숨 막혀 죽으려고 하던데요.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은현수 씨 입 틀어 막자고요.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고요. 그래서 뭐라 그랬어? 뭐 있는 그대로요. 나는 당신하고 머리를 맞댈 수 없다. 왜냐면 나는 지금 은현수 씨를 돕고 있으니까. 난처했겠네. 강복희 그 성격에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. 괜찮았어? 괜찮기는요. 완전 통쾌했죠. 아, 그때 강복희 얼굴 같이 봤어 하는 건데. 아, 나도 참 벨도 없다. 강복희 뒤통수 칠 때마다 좋다고 낄낄대다가 또 한 번씩 내가 우리 엄마 철륜 끄는 거 알게 되면 기절할 텐데 그 생각하면 질질 짜다가 나 요즘 완전 미친 엑스 꽃다발이에요. 인정.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. 웃지 마. 왜요? 자꾸 정들라 그래. 그만 일어나자. 일 마저 끝내야 돼. 참, 본인 생일 모르죠? 내 생일? 네. 우리 엄마가 그쪽 낳은 진짜 날이요. 언제야? 추석이요. 추석. 나 이제 알았잖아요. 엄마가 그렇게 추석 때만 되면 아프더라고요. 쓰러지기도 여러 번 했고요. 근데 왜 우리 엄마한테 안 밝혀요? 친딸인 거요. 언제까지 우리 엄마 주영인이 친딸인 줄 알고 살게 할 순 없잖아요. 설마 말 안 하려는 건 아니죠? 그럼 그럴 순 없지. 30년을 날 찾아 헤맨 엄마인데. 다만
강복희 그 여자 내 힘으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어. 그래서 했어요? 어. 그럼 이제 엄마 앞에 나서기만 하면 되잖아요. 그래. 그래야지. 그래야 하는데. 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? 전현 입을 어떻게 틀어먹는다. 이제 은현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더니 숨어서라도 보고 싶어 안달이 났군. 밥도 잘 안 먹고 다니나. 얼굴이 왜 저리 말랐어. 아주 눈물 없이는 못 봐주겠네. 가만,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? 그래, 맞아. 은현수 저거 처음부터 말할 생각이 없었어. 왜? 지 엄마를 보호해야 하니까. 하, 바보같이 이제서야 그 생각을. 은현수, 내 인연. 너 나한테 딱 걸렸다. 찾았다, 네 약점. 영인이 몰래 유전자 검사 신청해놨어요. 자꾸만 영인이가 제 딸 같지가 않아요, 선생님. 원장님. 이제 와요? 네, 다녀왔습니다. 근데 왜 아직 안 올라가시고? 뭐 책도 좀 읽고 뭐 좀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그건 올라가요. 네. 그럼 어서 올라오세요. 쉬어요, 그럼. 만약 영인이가 진짜 딸이 아니라면? 근데 이건 웬 케이크예요? 누구 생일이에요? 누구요?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. 근데 촛불은 왜 안 끄세요? 그냥 다 탈 때까지 보고 있는 중. 그래도 이왕 축하해 주는 건데. 그럼 우리 같이 끌까요? 글쎄. 하나, 둘, 셋!
이게 끝까지 도도한 척. 니까지게 감히 내 숨통을 쥐고 놀아? 뭐? 너 최사랑한테 폭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지? 지금 무슨 소리를... 왜냐? 최사랑한테 네가 친딸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순정은 천하의 몹쓸 유괴범이 되니까. 그럼 네 엄마는 죽게 되니까. 네, 이제 알았네. 네 약점이 네 애미인 거. 나가요! 왜? 네 친엄마 찾아가려니까 키워준 네 엄마가 세상천지 죽이려 되는 거 무서웠나 봐. 네 눈앞에서 30년 동안 키워준 유괴범 엄마가 죽는 걸 보는 건 겁이 났나 봐. 나가라고! 아님! 어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최세단한테 내가 네 딸이오 해봐! 못하겠어? 그럼 내가 해줄까? 못된 것. 애당초 넌 나만 괴롭힐 생각이었던 거야. 그것도 모르고 니년한테 노란한 걸 생각하면 나가요! 당장! 아니! 날 갖고 논 대가는 치러야지. 은연수,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. 내 인연!